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숲속에서 잠을 깹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는 아이를 더듬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귀한 숨소리에 안도를 하며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이 또한 일어나 남자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남자가 끄는 중요한 운송수단 카트에는 거울이 달아져 있고, 만일을 대비해 카트를 버리고 달아날 때를 위해 둘다 배낭을 하나씩 메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 길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잿빛 하늘 속 그들은 서로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멕 메카시 장편소설 더 로드입니다. 출판사 문학동네 페이지 327. 단한 줄기 가장 아름다운 희망, 단한 번도 아이에게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오늘도 잠들기 전에 묻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나요? 따뜻한 남쪽으로 가나요? 저와 함께 계속 있어 주실게요 라고. 우리는 누구나 기억하고 싶은 건 잊고 잊어버리고 싶은 건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무질서로 인해 모든 것이 재로 변해 버렸고, 폐허가 된땅 위에는 남겨진 식량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약탈, 살아남은 것뿐 희망이나 계획 따위는 없으며, 담지 굶주림과 추위,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죽음과 그 사이에 놓인 존재일 뿐,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아이에게 누가 착한 사람인지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상의 대부분 생명들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사라진 한가운데 착함을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불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라며 삶의 이유라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사라져버린 세상, 과연 그들이 말하는 불이란 어떠한 희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이는 혼자 남겨지게 되고, 혼자 남은 아이에게 한 남자가 접근을 하게 되고, 자신과 함께 길을 걷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들과 함께 다시 걷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인가요? 불이? 왜 몰라? 내 안에 있어. 늘 거기에 있었어. 우리는 과연 누구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생각과 희망으로 그 길을 함께하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불빛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위대함에 들려주는 아름다운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을 불꽃을 옮기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